신청하신 곡으로 비상 전해드리면서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오셨다고 하셔서 신청곡을 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셔서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여기 와인을 드시기도 하지만 직접 포장해 가시는 매장을 같이 샵앤샵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 가격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바틀샵 와인이 이마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체크해 보시고 선물하실 때 있으시면 두 병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게까지 배달해 드려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올해는 리뉴얼한 기념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짝수 달마다 셋째 주쯤에 와인 무제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10가지, 수제맥주 7가지, 사이다 제품 6가지 이렇게 계속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15일부터 할 건데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근데 이번 8월 15일은 제가 가게 오픈한 지 9주년 되는 날이에요. 8월 15일이. 그리고 여기 범계 클라비스로 이전해서 하게 된 지는 9월 1일이 2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8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2주 동안 쭉 할 생각이거든요. 그 안에 또 우리 베타 씨가 한번 와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죠? 네. 시간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가수분들도 또 그때 또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와인프리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노래하지만 여러분들도 노래 자랑에 매일매일 참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신 한 분께는 2주일 동안 매일매일 와인 한 병씩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도전하시고 참여하셔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와인도 타가시고 하는 좋은 기회 되십시오. 제가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채널에다가도 또 영상 올려드릴 거고 네이버나 인스타에서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치시면 제가 8월 초에 한번 날짜 더 공지 올려드릴 텐데 광복절부터 9월 1일까지 잊지 마시고 8월 달에 그 지인분이 술 먹자고 하면 와인프리로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주말인데 또 휴가 시작하신 분들 많은데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시는 시간까지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 곡은 신청하신 곡 임재범 씨의 비상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연 올라올 때 주문이 돼갖고 제가 사실 주방도 같이 맡고 있어서 제가 무대 올라올 때 좀 시간 걸리는 안주 시키시면 못해드릴 때가 있어요. 아까 취소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더 기다려주실 수 있으면 내려가서 얼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가셨어요? 괜히 얘기했군요. 임재범 씨의 노래 비상. 이 노래 제가 리메이크 하고 싶어가지고 녹음까지 다 했는데 임재범 씨가 그 사모님이 떠나셔가지고 그 슬픈 마음에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국내에 들어오시질 않아서 저작권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 서운한 곡이긴 한데 오늘 또 새롭게 또 앨범 낼 때 마음으로 저도 2020년 1월 달에 제 앨범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제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그대 다시 술 한잔 해요 그다음에 알고 싶어요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애인 있어요. 이렇게 리메이크 노래들도 많이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 멜론 벅스에서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노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실수록 제 통장에 저작권료가 조금씩 10원씩 20원씩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곡 비상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그 제목처럼 여러분들 지금 뭔가 하시는 일이 좀 안 되시거나 또 더 잘 되시거나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더 위쪽으로만 더 상승세를 타시는 8월 맞이하십시오. 오늘 7월 이제 만일 되는데 조금 더위가 앞으로 한 달 이상은
9월 때까지 가지 않는 거 보면은 더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같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상 같이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